에센셜 오일을 마사지를 할 때 사용하거나 목욕물에 떨어뜨리거나 오일의 증기를 흡입하면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긴장을 풀어주는 목적으로 식물, 나무껍질, 허브 및 꽃의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다. 이러한 에센셜 오일은 신체 및 정신 건강 개선을 위해 증기를 흡입하거나 오일 자체를 섭취하거나 목욕물에 떨어뜨려서 사용한다. 더 나은 효과를 얻고 싶다면 마사지 및 다른 치료법과 아로마 테라피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치료법에서 눈에 띄는 감각 중 하나는 변연계에 연결된 후각이다. 미각은 후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코는 입으로 들어가는 물질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후각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향을 맡으면 방향족 분자가 코에 들어가서 후각신경을 자극한다. 이들은 차례로 변연계에 신경 자극을 보내고 향기의 유형에 따라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에센셜 오일의 이점 스트레스, 불안 또는 우울증과 같은 신경계 문제를 치료하는 데 완벽하다. 아로마 테라피는 호흡계 기능을 향상시킨다. 근육통을 완화하고 염증을 줄인다. 아로마 테라피는 피부 감염을 퇴치한다. 불면증을 줄인다. 아로마 테라피는 혈액 에센셜 오일 사용법 흡입 에센셜 오일의 특성을 활용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이며 직간접적으로 흡입할 수 있다. 이는 몇 방울의 오일을 손수건에 떨어뜨리고 조심스럽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뜨거운 물에 오일을 떨어뜨리고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도 있다. 마사지 오일을 피부에 직접적으로 마사지할 수 있다. 아로마 목욕 에센셜 오일을 함유한 따뜻한 목욕물로 구성되어 있다. 찬찜질 및 온찜질 피부 문제와 근육통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예방 조치 라벤더를 제외한 에센셜 오일은 섭취하거나 피부에 직접적으로 도포하면 안 된다. 마사지를 하고 나서 최대 4시간 동안 자외선 노출을 피해야 한다. 눈 또는 점막 근처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생후 9개월 미만의 아기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아기에게 사용하고 싶다면 먼저 소아과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오일은 많은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인공 조명과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해야 한다. 긴장을 풀어주는 일부 에센셜 오일은 다음과 같다. 라벤더 에센셜 오일 라벤더는 특히 혈압과 피부 온도를 낮추는 데 있어서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가장 좋은 에센셜 오일 중 하나이다. 라벤더 오일을 떨어뜨린 목욕물에 몸을 담그면 이러한 오일이 두뇌로 가서 긴장을 풀 수 있다. 또한 불면증을 퇴치하고 불안과 우울증을 줄인다. 이러한 식물의 에센스는 뇌 경로를 자극하여 정서적 반응을 다른 상황으로 변형시킨다. 그렇지만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알레르기 환자들의 경우에는 사용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자 레몬 에센셜 오일. 유자 레몬은 동아시아가 원산지인 노란색 감귤류 과일이다. 이완, 항불안 및 수면 효과로 인해 중추신경계를 진정시키는 것이 유자 레몬의 주된 특성 중 하나이다. 유자 에센스를 얻기 위해서는 껍질로 증기 증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바로 이것이 리모넨, 감마 테르피넨 및 팔란드렌이 풍부한 에센셜 오일을 얻는 방법이다. 증기를 흡입하면 오렌지 블로섬, 귤 및 광귤과 같은 아로마가 섞인 향을 느낄 수 있다. 바닐라 에센셜 오일. 이러한 물질은 바닐라 식물에서 직접적으로 추출된다. 대개 아메리카의 다양한 지역에서 자라지만 특히 열대 지방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종종 향료로 사용되며 항산화, 진정, 완화,
소화 및 체음 작용을 한다. 아로마 테라피로 사용하면 신체의 활력을 선사하고 정서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 또한 특히 신경계에 선사하는 긴장 완화 효과가 있어 우울증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상처와 궤양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진통제의 역할을 한다. 제스민 제스민은 중국에서 자라는 양식물이다. 오일은 흰색 또는 밝은 갈색의 꽃이 나는 관목에서 추출한다. 이 식물은 대개 열대 지방과 따뜻한 환경에서 자란다. 제스민의 경우에는 20가지 유형이 알려져 있다. 제스민은 신체 및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중에서도 치료, 촉진, 진통, 항염증, 소독 및 살균 효능이 눈에 띈다. 또한 제스민 에센스는 기분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증기를 들이마시면 기분이 차분하고 편안해지기 때문에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미용적인 측면에서는 크림에 사용될 수 있는 수렴 작용을 한다. 또한 근육을 완화하고 통증과 경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민트 오일은 워터민트와 페퍼민트의 혼합물인 민트 식물의 잎에서 비롯된다. 강력한 효능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신경장애를 줄이며 정신적 피로를 줄인다. 또한 높은 멘톨 함량으로 인해 복부 경련에 가장 좋은 치료제이며 거담 효능으로 인해 호흡기에 막힌 가래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육통을 줄인다. 미적인 제품에 관해서는 피부와 모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독 및 항균 작용을 한다. 어떤 오일이 가장 마음에 드는가?